자,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 앞으로의 주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딱 오늘 10분만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태가 너무나 좋다고 볼 수 있죠. 국내 주식시장 제대로 반등에 또 성공을 해준 모습입니다. 현재 지지라인 정말로 잘 지지를 해주면서 꾸준히 물량 모아가고 있는 LS 머티리얼즈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LS 머티리얼즈가 크게 반등이 나오는 시기마다 유튜브로 영상 올려드리면서 수익보기 계속 도와드리고 있죠. 이번에도 여러분들 빠르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채널에 매수 그리고 매도시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요. 구독하시면 알림 설정도 갈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LS 머티리얼즈는 이 지지라인을 뚫고 하락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주 든든한 매수세들이 아래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매물대로 정말 두터운 구간도 맞습니다. 맞는데 무엇보다 이 연기금이 23,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연기금 지금 현재 올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매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으로 또 유명해요. 사실상 국가에서 움직이는 자금이기 때문에 연기금을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사실상 손실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연기금이 이 LS 머티리얼즈 23,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번에 민트 그 상장하면서 같이 수익 구간도 한번 줄 겁니다. 주주님들, 제가 다음 수익 구간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다음 29,000원과 그리고 30,000원 선에서 1차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1차 타겟 포인트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LS 머티리얼즈의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앞으로 이 주식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기업의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LS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개발을 또 국내 최초에서 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0.1초 안에 MW 전력 공급, 그러니까 메가와트급인 거죠. 대규모 전력 도입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독일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라는 키워드, 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가 더욱더 커짐에 따라서 0.1초 안에 메가와트급 전력 사용할 수 있다는 시스템 요구가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이 전력망의 도입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의 지금 AI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기 공급 전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뒷받침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력 관련주 무조건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무조건 AI 반도체 운영을 위해서는 높은 변화와 그리고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AI 반도체 전력 변화 관련주 위주로 섹터의 수급이 계속 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참고하셔서 수익을 내리고 이번에 제가 추천주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번에 변화기 부족 발언도 나왔죠. LS 일렉트릭 최근에 엄청난 급등이 또 나오면서 지금 2025년에는 AI 확대로 인한 전기와 변화기 공급 부족에 직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AI 수급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또 쇼티지 한미 FTA 무관세 적용까지 돼서 굉장히 경쟁력이 어마무시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LS 머티리얼즈 다시 상승 국면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개인 채널에 LS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뭐 HLB나 아니면 신성델타테크 같은 주식들 계속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알려드리고 있죠. 삼성전자도 오늘 제가 급등할 것이라고 어제 바로 말씀을 드렸고 SK하이닉스도 제가 개인 채널에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수급이 좀 끊기는 순간에는 단기적으로는 큰 하락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MSCI 관련 편입도 결과적으로는 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됐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이 끊기는 동시에 분명 어마무시한 상승 한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수급이 계속 빠지는 게 됐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제가 미리 매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신성 델타테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도 제가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근거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고요. 그 이후에 신성델타테크의 주가 어떻게 됐나요?
40%가 넘는 어마무시한 하락을 이번에 보여줬죠. 주주님들 이번에 손실 회피하시고 굉장히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제가 어제도 개인 채널에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오늘 무조건 가격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오늘 또 굉장히 엄청난 상승들 많이 보여줬죠. 주주분들 수익 보신 거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LS 머티리얼즈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S 머티리얼즈 주주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2차전지 관련 테마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서 앞으로도 상승 시기는 더 많이 나와줄 거라 제가 곧 매수 그리고 매도 타이밍 다시 잡아 드릴 거예요. 지금 손실 보고 있으신 주주분들 제가 반드시 수익 보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은 수익 더 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채널을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대응 전략들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꾸준히 받아가서 좋은 수익 이번에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LS 머티리얼즈라는 이 주식은 전망 자체가 정말 좋은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에코프로가 올해 국내 2차전지 사업에 1조 2천억을 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울트라 커패시터 UC도 아주 전형적인 2차전지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번에 민테크와 LS 머티리얼즈가 또 울트라 커패시터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이번에 업무 제휴 협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자 민테크 뭔가요? 곧 상장하는 회사죠. 상장 동시에 굉장히 큰 상승률과 함께 LS 머티리얼즈도 수익 구간 충분히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꾸준히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이 구자은 회장의 마인드도 돋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LS 머티리얼즈가 외부 감사도 한번 있었죠. 외부 감사 후에 오히려 사업 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이러한 감사를 위한 주주총회 이후에는 이익과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크게 하락을 하는 게 보통인데 LS 머티리얼즈는 오히려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꾸준히 사업이 잘 진행 중이라는 긍정적인 호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LS 머티리얼즈의 영업이익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동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오히려 LS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좀 줄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것이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재무제표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LS 머티리얼즈의 또 구자은 회장이 2년 연속으로 인터메토리에 참관을 하면서 꾸준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주주님들에게 환기를 시켜줬어요. 회사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주분들은 조금 걱정을 덜어주시고 좋은 투자를 앞으로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개인 채널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LS 머티리얼즈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주식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영상 꾸준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 매집주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매집주는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요즘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현재 임상 3차 진행 중인 주식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히든주들 매집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두 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